선대위 구성 얘기 좀 해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할 거냐 안 하냐. 전권 줘야 된다. 지금 선대 캠프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4선에 권성동 비서실장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윤 후보가 고집했던 인물 다른 인물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장모 의원을 고집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장모 의원 누구지? 부산에? 아, 네 부산에. 근데 그 사람하고 김종인하고는 굉장히 사이 안 좋은데? 근데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 참여할까요 결국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 캠프를 이제 전면 재구성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캠프의 역할이라는 게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윤석열을 국민의힘화 시킨 것 이상의 전략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 전략을 고수해가지고 지금 후보가 된 이후에 중도 공약을 할 수가 있겠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 명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명분이고 아마 추가적인 자기 생각도 분명히 있겠죠. 과거에 두 번이나 아무튼 뭐 잘 도와줬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쨌든 정치 경험도 없고 정책적으로 이제 좀 수완이 없는 윤석열 후보에게 분명히 자기 색깔을 강하게 남겨서 이후에 이제 혹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들어서더라도 자기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싶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대선이라는 게 선대위를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것처럼 전면 재구성하고 다 내쫓고 새로 무슨 뭐 꾸리고 이런 게 됩니까 사실 대선이? 그것도 당에서 치르는 대선이? 안 된다.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권 안 주면 김종인 결국에는 전면적 참여하지 않는다? 아니죠. 서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서로 간에 타협의 선이 있을 건데 그 타협의 선을 놓고 일종의 이제 줄다리기에 들어간 것이고 제가 볼 땐 어느 선에서 타협이 돼서 네. 참여를 한다? 네. 어느 선에서 타협이 됐고 그 타협에 지금 윤석열 측 창구가 권성동이 일단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비서실장에 권을 시킨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에게 닥쳐있는 문제가 김JP 문제예요. 김종인 더하기 홍JP 두 사람 다 태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윤석열의 정치력이 얼마만큼이냐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고 보는 게 윤석열이 정치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둘 다 태우려고 바삐 움직일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진짜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면 둘 다 안 태웁니다 일단. 예,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김종인이 봐도 그럴싸한 선대위 구성을 윤석열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멀리서 지켜봤을 때 오 실력 있네 내가 그냥 가고 싶네 알아서 막판에 내가 그러면 갈게 이렇게 할 정도의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윤석열이 예를 들면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권 인수위원장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윤석열이 저 어른은 막판에 태우겠다 그 정도로 내가 실력을 보여주겠다 예,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홍준표 가담 그것도 홍준표를 태우기 전에 2030을 태우도록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인물에 매달려가지고 끌어당기는 그 수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그걸 해낼 거냐 여기서 윤석열의 정치력이 나올 거다. 김JP에 매달리는 건 하책이다.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게 홍준표를 굳이 선대위에 포함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이 20, 30대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지지를 거둔 이유가 국민의힘의 원래 과거 모습하고 일체화 됐기 때문이에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짚으면 네.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2030에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주요한 이제 징검다리로서 이준석을 활용하면 되지. 이준석의 이 준 비단 주머니 뭐가 들었습니까? 뭐 초콜릿 같은 거 들지 않았을까요? 아, ABC 초콜릿?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필요하면 그게 왜 필요한지를 윤석열 후보 본인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이 왜 필요하냐? 윤석열 본인이 캠프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 제가 볼 땐 필요합니다. 캠프가 지금처럼 해가지고 본선 전략 가동하면 안 돼요. 재구성이 필요한데 윤석열 본인이 할 수가 없으면 다 도와주려고 온 분들이고 내가 국민의힘에 인연도 없는데 와갖고 이렇게 해준 사람들 어떻게 내가 내치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사실 속마음은 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야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2030은 김종인 싫어합니다. 근데 아무튼 모셔야겠는데 전제 조건이 캠프 전면 재구성이라고 하니 한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칼을 맡겨보려고 한다. 그래서 재구성을 시켜버리는 것이지.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2030이 오히려 김종인에 대해서 비호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종인 싫어하는 사람들은 김종인 나이 또래 사람이거나 김종인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 네. 원래는 별 생각 없었는데 네. 2030이 경선 거치면서 싫어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준석이랑 김종인은 또 사이가 좋아요. 이게 홍준표와의 결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홍준표와 김종인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김종인을 적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있고 그다음에 김종인 캐릭터가 약간 권위적이고 구시대적인 게 있잖아요. 그게 같이 결합돼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대감도 있고 결국은 김종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진영을 넘나들었다 이게 어떤 뭐 이 경세가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처세 이런 걸로 비춰진 측면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선거를 지휘한다라는 거가 여의도 문법에서는 전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 후보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 장재원 의원, 우진석 의원 이런 분들이 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나가기 위해서 저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뭐 김종인에게 전권을 주면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들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건데 종로공천도 있고 서초공천도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한데 일단 다 백의종군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와서 다시 세팅합시다 라고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다 나가 이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가갖고 지방선거 나가려고 뛰셨던 분들이 너무 낙동강 오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하고 협상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리 사냥꾼 바이에나 똥파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직책을 걸어줄 수는 있는 것이죠. 직책이 직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권이라는 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결국 실권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거잖아요. 실권을 준다는 핑계로 이 캠프 쇄신을 하는 게 방법인 거죠. 제가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하고 선대위원장 할 때는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법을 쓰는 거라서 비대위원장 할 때는 정권이 주로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만큼 비상상황이고 그리고 당 내에서 마이너스 요인들이 뭐가 될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덮어줘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5.18에 대해서 사과한 거 그다음에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는 북한 도발했을 때 굉장히 반복적인 발언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친북으로 비춰지면 선거에서 총선에서 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헛소리해도 내가 다 덮을 수 있도록 정권을 줘라. 요 문법이라면 선대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될 놈이면은 벌써 잘 돼 있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종인 없이도 잘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해서 김종인은 좀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결국에는 윤석열 입장에서 김JP의 양 두 사람의 지지는 필요하다고 봐요. 홍준표가 저는 본선에서 이렇게 유세 연설하러 나가면 2030이 운집할 거거든요. 재밌어가지고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홍준표는 결국에는 윤석열이 태우고 가야 될 거다. 그 홍준표가 한다는 2030 플랫폼 그걸 같이 해요. 윤석열 후보도 그럼 되잖아요. 저는 아, 제가 가입했습니다. 행사 열린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거 민증가 봐요. 마켓 하니 아니니 저는 마켓 하니에 부합니다.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가는지 모르겠습니다.